이른 아침부터 길을 나섭니다. 헐벗은 돌벽이 드러난 건물에 도착해 서둘러 형광옷을 입는 한 남자. 건축 도면과 실제 모습을 비교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결함을 찾아냅니다. 동포 1.5세 건축가 김용환 씨가 재건축 중인 건물을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보통 60년대에 지어진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현재의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진이 한번 흔들리고 나니까 이제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판정이 나서 크랙도 많이 나오고 이제 떨어지는 블럭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보이시는 저 면은 저 면 자체를 다 갈아버린 거예요. 지난 2011년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으로 이 건물에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당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은 이렇게 아직 도시 곳곳에 상흔을 남겨놓았는데요. 사람들은 건물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 건축가 중에서도 특히 용환 씨를 많이 찾았습니다. Gabriel delivers quality plans and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what we're doing. We're in the car washing industry, which is very specialized industry. And not only that, is making it simplistic. It is expensive to modify and other bits and pieces. So we're very, very happy with the skills, what Gabriel has got, what we can then take forward in our developments. 아버지를 닮아 타고난 손재주에 건축가로서 필요한 꼼꼼한 성격까지 갖췄다는 용환 씨. 하지만 타고난 재능보다도 한국인이자 뉴질랜드인으로서 살아온 시간이 지금의 용환 씨를 만들었다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용환 씨의 장점은 두 나라 문화를 모두 흡수한 데에서 나왔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에 뉴질랜드에 사는 한국인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왜냐하면 여기 오래 사셔도 너무 한국인 정서가 많으신 분도 있고 또 저 같은 저랑 용환 형 같은 젊은 친구인데 여기 너무 어렸을 때 와서 이제 완전 겉모습만 한국인이고 속은 완전 키위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용환이 형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형은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양쪽의 장점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요, 많이. 그러면서 보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Gabriel is probably the best way to describe him is very competent. You know, anything that he gets given, he can do it very easily. And you know, he's because of his diligence, anything's achievable for him. So I think it's probably the fact that he's versatile. And the fact that he's able to think through things in a very clear, logical format and be able to put together a really successful result for the clients. 용환 씨는 자신처럼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도 한국계 뉴질랜드인으로서 두 나라의 균형을 갖고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전 세대 한인을 아우르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1.5세대잖아요. 이제 제가 나올 아이는 2세대고 이제 그래서 저희 한인들이 뭔가 이 땅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오히려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이곳 크라이스트처치에는 인프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뭐 한인회가 있고 저희 월드 옥타가 있고 뭐 다른 수많은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그룹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이 장소 섭외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인 분들께서 모여서 그분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훌륭한 행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멀티 유즈가 가능한 그런 회관을 짓는 게 저의 꿈입니다. 이런 용환시 주변에 요즘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던 동료 40% 이상이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건축 시장 쪽에서는요, 오히려 지진 이후에 굉장한 붐이었어요. 뉴질랜드 안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제 크라이스트처치에 와서 재건축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만큼 다시 지어야 되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현재 한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그 붐은 가라앉고요.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건축 시장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안타까운 요즘. 하지만 용환 씨는 크라이스트 처치 대지진이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도 결국 희망은 피어났다며 용기를 내자고 말합니다. 건축가로서 가장 큰 희열을 느낄 때는 제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만든 이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들만의 기억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이 대성당 광장처럼 저희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메모리에 이 공간에서 촬영한 기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한 공간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신만의 추억을 쌓아갈 때 그때 굉장히 굉장한 보람됨을 느껴요. 그리고 만족스럽고요. 사람이 사는 공간을 만드는 김용환 건축가. 재난 상황에서도 더 사람이 살기 좋은 추억의 공간을 만드는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